반갑습니다. 한국 자살 예방 센터 정태우 센터장입니다. 떴다 가수 채연입니다. 아, 오늘 SNS 신 양성길 교수님 교육받으면서 어땠습니까? 아, 정말 요즘에 제가 양성길 교수님의 SNS 요 네. 교육받고 나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 보니까 뭐 떴다 가수, 만단 가수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네. 1, 2, 3위가 아니라 바로 떴어요. 네. 우리 양성길 교수님이 역시 SNS 신다.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이요. 오늘 SNS 특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떴다 가수 우리 공식 가수를 제가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자살이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OECD 국가 13년째 1위라 너무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생명존중 홍보 가수로 좀 위촉하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 영광이죠. 제가 진짜 제가 가수가 된 이유가 세상에 빛이 되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가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힘든 자살 예방 이런 데 생명존중 이런 데 공식 가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홍보 가수로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미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에게 최근에 그 노래가 반갑다 친구야. 네, 네. 맞죠? 반갑다 친구야. 네, 네. 제가 어느 노래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네. 너무 아이들에게 좀 힘들고 막 학업 스트레스 막 힘든데 네. 좀 괜찮냐 반갑다 이렇게 좀 해주는 그 노래 가사가 네. 너무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 반갑다 친구야를 들으시고 힘이 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네. 반갑다 친구야 노래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청년들 20, 30대 청년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즘 아이 20, 30대도 뭐 공부 또 그다음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 자살도 20, 30대가 좀 굉장히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우리나라 좀 침체돼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떴다 치연 가수의 반갑다 친구야 네. 노래를 좀 잠깐 좀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굉장히 그 반갑다 친구야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가사인데요. 제 노래 이제 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이 자 그럼 한 구절만 힘낼 수 있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라 친구야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잔을 높이 들어라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내십시오. 아우, 네. 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야 오늘 제가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좀 살리는 생명 지킴이로서 네네. 우리 채연 가수가 앞으로 더 활동하면서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위하여 아이들에게 네네. 괜찮아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네. 제가 더 훨씬 더 막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정말 우리 그 정택수 교수님하고 같이 네. 생명존중 공식 가수로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영광이죠.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자, 우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존중 또 떴다 가서 함께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힘든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를 준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의미 있는 오늘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